타르게 색소 중 하나인 황색 사원은 1990년부터 단무지의 착색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섭지시 알레르기, 천식, 설사, 과민증 등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의 황색 사오가 사용된 단무지입니다. 일반 단무지와 비교했을 때 색깔이 훨씬 밝아 보입니다. 노란색에 형광빛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색소를 물에 타볼까요? 금지된 황색 사오입니다. 아주 조금 타보겠습니다. 단무지 색깔이 나는데요. 치자 색소입니다. 치자에다 각종 인공 첨가물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같은 양을 넣어보겠습니다. 물에 아주 잘 녹는데요. 색깔이 어떻습니까? 같이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훨씬 밝죠?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먹는 겁니다, 저희가. 황색 사오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도 있지만 가격적인 면에서도 치자왕 색소를 사용할 때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조미액 1kg을 만들 때 물과 치자왕 색소의 비율은 1:1이지만 황색 사오를 사용할 경우 치자왕 색소의 4분의 1 정도 양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다 어디다 쓰겠는지 정말 궁금한데요.